오랜만에 Get Ready With Me 더빙. 오늘은 유리가 더빙을 도와줄 거야. 내가 지금 자주 등장한다. 저번 영상 이후 두 번째거든. 어서 나갈 준비나 하셔. 큐. 몰골이 아주 terrible 하죠. 나가야 하니까 샤워부터 할 건데요. 오늘은 요 샴푸랑 요 트리트먼트 사용할 거예요. 요 트리트먼트도 지난 영상에서 유리가 소개해줬었는데 오늘은 뭐지? 닥터포에어 폴리젠 바이오스트레 샴푸 대용량 기획 세트 950ml야. 750ml 대용량 본품에 100ml 두 개까지. 이렇게 올리브영 단독으로 역대급 대용량 기획 세트 출시됐는데. 오, 대용량 기획 세트라고? 이걸 또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에서 8월 한 달간 32% 할인한대. 또 온라인 한정 이벤트로 닥터포에어 3만원 이상 구매하면 한정판 리유저블 썸머백도 증정해준대. 오, 대박이네. 닥터포에어 폴리젠 샴푸는 제가 오랫동안 꾸준히 애용하고 있어서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폴리젠 오리지널 말고 바이오3인데 오리지널이랑 다른 점은 얘는 색이 좀 투명한 색이에요. 100개 빠지던 모발이 9개만 빠지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모발 빠짐 감소 효과가 91.4%나 있는 게 확인이 된 제품. 이 샴푸로 머리 감아주고 트리트먼트도 하고 샤워 마치고 나와서 머리 말리는 동안 요거 셀퓨전 씨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 써줄게요. 이게 피부 열감을 가라앉혀줘서 좋더라고. 하고 무난한 수분 앰플 하나 발라주고 이제 선크림 바를 건데요. 아, 잠깐만 이 선크림도 반드시 소개해야 한다고. 셀퓨전 씨 아쿠아티카 선스크린 더블 기획 세트야. 어? 나 셀퓨전 씨 레이저 선스크린 잘 썼었는데. 맞아, 그 레이저 선이 제일 유명한데 이 아쿠아티카 선은 수분 제형으로 나온 선크림이야. 어 맞아, 레이저 선은 뭔가 톤업되는 핑키쉬한 느낌이었는데 이건 되게 수분 크림처럼 엄청 촉촉하고 산뜻하네. 맞아,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 둘 중 나한테 맞는 걸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어. 백탁 현상도 없고 촉촉하고 산뜻하고 또 제형만 촉촉한 게 아니라 피부 속까지 수분을 채워주는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분 지속력이 오래간대. 오, 건조하지가 않다는 건가? 응, 시간이 지나도 건조해지지 않아. 오, 진짜 바르니까 수분 촉촉하고 모찌모찌한 피부 완성됐잖아. 아, 끈적임 없고 산뜻한 게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그렇다니까. 생크림 발랐고 오늘은 쿠션으로 베이스 해줄 거예요. 요즘 그 쿠션 자주 쓰네. 완전 꽂혔어. 색상도 화사하니 예쁘고 커버력 좋은데 마무리도 되게 글로우하고 생기있어. 컨실러는 두 개를 섞는 건가? 응 맞아, 섞었을 거야. 촉촉한 거 하나랑 좀 매트한 거 하나 두 개 섞어가지고 쿠션으로 못 가린 잡티 마저 가려주고 다크서클도 좀 커버해주고 뾰로롱. 아, 눈썹이 생겼네. 그리고 왔어. 다음은 쉐딩으로 턱살을 조사버릴 거야. 조사버리겠어. 연한 색으로 한번 훑고 더 짙은 색으로 목라인 위까지 쭉 음영을 줘. 다음은 코 쉐딩이구나. 슥슥 콧대 살려주기. 맞아. 그리고 코끝은 좀 더 진한 색으로 코끝 짧아 보이고 동글동글 해보일 수 있게 해줄게. 동글동글 귀여운 코를 만들어주는구나. 내가 요즘 이 팔레트에 꽂혔어. 어머, 색상 너무 화사하고 포용하고 진짜 코랄코랄하니 너무 예쁘다. 여튼 핑크 코랄 컬러를 눈두덩이랑 언더에다 바르고 있네. 맞아. 다음은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로 눈끝에 음영을 줘. 상당히 옅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네. 맞아,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영롱한 핑크 코랄 쉬머 손가락으로 눈두덩이 가운데에 슥싹슥싹. 어머, 너무 쉬머하고 예쁘다. 다음은 얼마 전에 출시된 신상템. 어, 나 이거 알아. 한쪽엔 애교살을 그려줄 수 있는 아이보리색 펜슬이 있고 한쪽에는 스펀지 팁으로 애교살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오렌지 골드빛 펄이 있는 제품. 맞아,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 먼저 아이보리색 펜슬로 애교살을 만들어줘. 이것만 그려도 벌써 차이가 엄청나네. 여기다 이제 오렌지 골드 쉬머를 얹어주면 애교살이 오동통하게 생겨버렸네. 그니까 말이야, 이거 진짜 완전 이뻐. 뷰러로 속눈썹 컬링하고 마스카라 좀 해줄게. 다음은 아이라인. 아이라인을 굉장히 밖으로 길게 빼네. 맞아, 내가 원래 눈꼬리를 좀 올려 그리는 편이었는데 요즘 약간 밖으로 길게 빼는 거에 좀 빠졌어. 뭐, 이거 나름대로 순하고 귀여운 인상을 주는 것 같아. 칭찬인 거지? 고마워. 오렌지색 크림 블러셔네. 맞아, 크림과 파우더 중간에 젤리 제형인데 그냥 톡톡 발라도 안 뭉치고 간편해서 진짜 좋아. 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눈 아래랑 앞볼 쪽만 은은하게 감싸주니까 정말 이쁘다. 그치, 이 컬러 봐, 진짜 러블리한 뿜뿜이라고. 코에도 살짝 터치해서 러블리한 느낌 주기. 하이라이터를 두 개나 갖고 왔네. 맞아, 섞을 거거든. 하나는 영롱한 핑크빛 하이라이터, 하나는 아작이 났네. 그래서 보여주기가 좀 힘든데 아무튼 골드빛이야. 그래서 이 핑크랑 골드랑 섞어줘. 이거 두 개 섞어줬으면 진짜 얼마나 예쁜 줄 아니? 아, 진짜 영롱함이 남다르긴 하구나. 눈 앞머리에도 발라주는군. 이게 또 눈 앞머리에 바르면 진짜 좋네라고. 마지막으로 립만 발라주면 되는데 내가 최근에 발견한 완전 신기한 틴트. 뭔데? 메이블린 뉴 슈퍼스테이 바이닐 잉크인데 이게 묻어남, 끈적임 없고 음식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완전 키스프루프 틴트거든? 키스? 어, 그...
샴푸처럼 엄청 매트하고 착 붙는 그런 느낌인가? 이게 바로 완전 신기한 포인트야.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얘는 스티커처럼 오랫동안 착붙 지속되는 틴트인데도 이런 세팅광 마무리라서 촉촉한 광택감이 유지가 되더라고. 완전 신기한데? 그치. 오랫동안 유지되는 글로우 립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템이고, 바르기 전에 5초 정도 흔들어서 사용해야 돼. 이렇게 흔들흔들 소리도 나. 53호 Unpredictable 베리 레드 컬러고, 60호 Mischievous 에이프리콧 누드 컬러, 65호 Saucy 빈티지 로즈 컬러인데, 픽싱 전, 픽싱 후. 아, 이게 픽싱 된 거라고?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픽싱 된 거야. 근데도 이렇게 광이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우와. 60호랑 65호가 누디하고 베이스로 사용하면 좋니거든. 난 오늘 일단 60호로 누디한 에이프리콧 컬러 베이스로 깔아줄 거야. 외곽 라인만 살짝 면봉으로 정리해주고 완전히 픽싱될 때까지 한 1분 정도 걸린다. 와,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쁜데? 어떻게 픽싱되고 났는데도 저런 세팅광이 남아있지? 진짜 대박 존예지. 이렇게 끝내도 되기는 하는데 나는 53호 베리 레드 컬러 안쪽에 추가로 발라서 그라데이션으로 사용해줄게. 와, 대박. 이게 완전히 다 픽싱된 거야? 근데도 광이 살아있어. 그치. 매트한 피니쉬감의 틴트에서나 볼 수 있는 파워 지속력을 가진 진짜 글로우 틴트계의 혁명 같은 그런 제품이랄까? 나도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아, 한번 생각해볼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야, 미안 미안. 아무튼 오늘 이렇게 Get Ready With Me 더빙 함께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어. 영광이었지? 앞으로도 자주 와. 그건 생각해볼게. 구독자님들이 날 보고 싶어 하셔야 말이지.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